안녕하세요. TV.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거기가 제일 싸지? 이어서 모회산입니다. 지하 2층으로 가야 돼. 아니 가운데 신호등 있는 것도 아니고 2차가 곤란하잖아 지금. 2차가 곤란하잖아 지금. 우리 뒤에도 차 한 꼬리 불었지. 어. 그래, 우회전. 일로 들어가야지? 어? 어디야? 일로 들어가. 아, 어디? 여긴 아니야. 좀 더. 그...
저기 어딘 것 같은데. 여기 어디 있어? 저기. 여기, 여기 아니야? 여기 여긴 아니네. 아니 아니야. 저. 저 아파트. 저쪽이야?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어, 이 아파트인가 본데? 목적지 부근입니다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. 여기 방문자도 따로 있냐? 어? 방문자도 들어가야 돼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제가 이쪽으로 가세요. 뭐야 이거? 이리 들어왔어. 응, 이리 들어왔어. 들이 나가야 되네. 뭐 아무데나 나가도 돼. 어, 더 가야 되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여기서? 어. 기차에서 나가도 되고? 어? 여기서 나가도 되고? 아니 나가야지. 여기를 나가도 되고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
조금 더 가야 되니까. 일로 내려가도 진짜? 아니야. 뭔가? 그래도, 1.5km가 76,440원에 들어와. 근데 저거 1.8km니까 더 비싼 거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보지기까지 하면 더 비싼 거.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시속 30km 구간입니다. 대박이다 진짜.
돼지 얼마나 저게 3만 3천 3만 5천 원. 여기는 아파트의 밑에 상가가 있는 거거든. 쏠쏠하겠어. 삥 들어가면 다 상가 있잖아. 아파트 관리비 안 받아도 되겠다. 대전만 이제 팔죠. 여기도 식당이잖아. 저쪽은 다 식당이야, 이제. 상가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입주민들이 그거 되겠어. 내려주고 내려올게.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. 자리 있네. 여기 많네. 이제 많은 게 아니라 하나지. 오해산입니다. 여기 이어서 목적지 목적지가 있는 되겠네.